안녕하세요. 북극성주TV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하려고 또 모셨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이야기 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또 최근에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좀 네. 급격하게 침체가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에도 현장을 되게 여러 곳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 예. 어떤 데들 좀 보셨나요? 현장을 봐도 그렇고 모든 그러니까 통계를 봐도 추석 지나고 지금 꺾였고요. 네. 또 통계도 이제 여러 가지 통계가 있죠. 부동산원, KB, 부동산 1, 2, 3 뭐 주간 통계를 보더라도 추석 지나고 2주 정도는 올랐다 내렸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 6주 정도 계속 내리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상승분을 반납 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 그 정도인가요? 통계 보면은요. 네. 주간 부동산원 통계 보면 0% 나왔거든요. 0%. 아, 그렇죠. 전국이 네. 0% 나왔고 조만간에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 같고요. 서울은 0.03이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주간 통계도 그렇고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2,000건대로 2,200건 정도로 내려와 있거든요. 한 4월, 5월부터 9월까지 3,000건대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0건대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11월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2,000건대 초반 아니면 오히려 1,000건대로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줄고 매물은 늘죠. 매물은 숫자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한 8만 건대 정도. 네네, 그 정도 매물은 네. 이전 몇 달 전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사려는 매수자들이 지금 사도 되나? 좀 기다릴까? 안 사는 거고 집주인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죠. 매수자들이 안 사는 경우들이 있고 집주인들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매물을 회수해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팔고는 싶어한다. 팔고는 싶어한다. 단 급매로 팔기는 싫다. 가격을 떨어뜨리면 거래가 됩니다. 매수자들도 안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매물은 늘어나는데 팔려는 매도자들은 일단 조금 지켜보자. 지금은 가격 내리고 싶지 않아라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면은요. 저는 서울에서는 주로 잠실. 잠실. 잠실을 네.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굉장히 표본화되어 있고요.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트리지움 있잖아요. 레이크 팰리스, 또 헬리오 시티. 표준화된 대단지 아파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이 다 몇천 세대급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통계라는 게 표본이 일정해야 되는데 뭐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사실 통계를 잡기도 어려운 게 압구정하고 다른 단지하고 비교하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반포 쪽하고 또 다른데 뭐 양재하고 비교하기도 사실 좀 무리는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네. 송파구는 어느 정도 저는 균질하다. 균질하다. 서초구, 강남구 너무 잘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못나지도 않은 강남 3구이기 때문에 통계 표본으로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한 2년, 3년 전부터 한번 보면 뭐 엘스를 기준으로 본다면 엘스가 27억 최고가 27억 네. 찍었죠. 전용 84가 27억 찍다가 작년에 금리 오르면서 집값이 뚝뚝 떨어지면서 한 19억대 정도까지 네. 떨어졌었거든요. 최근에 한 23억, 24억까지는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10억 기준에서 보면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졌어요. 7억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8억 5천, 9억까지는 올라왔거든요. 헬리오 시티도 비슷한 23억 8천까지 갔다가 16억대까지 떨어졌다가 21억 3천 찍고 20억대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10억대로 환산해보면 그 정도 네. 90%에서 95% 수준까지 왔는데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해 보자고요. 집을 사려는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9억 5천? 9억, 9억 5천 주고 사서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재산세 내고 종부세 내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도 남으면 양도세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를 가야 우리가 시세 차익이라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고점 대비 110%, 120% 정도는 가져야 되잖아요. 아, 10억짜리 샀는데 9억 5천에 사가지고 9억, 9억 5천에 사서 11억, 12억 정도는 가야 차 떼고 포 떼고 한 그렇죠. 1억 정도는 남아야 우리가 남는다고 하지 아니 2천만 원, 3천만 원 벌자고 우리가 9억 투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아니야.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금리도 언제 내릴지는 모르겠어.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초 정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다들 올해는 금리가 좀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적어도 올해 말 정도 되면 뭐 0.25 정도는 내려가 있겠지? 내년에는 이제 내려가는 추세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 지났잖아요.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이제 진짜 좀만 있으면 내릴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아직 안 내릴 내렸죠. 것 같기는 한데 안 내렸고요. 그것도 내려야 내리는 거지. 내릴 것 같다는 게 그게 정확히 한국은행 총재나 미국 파월 의장이 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절대 뭐 올리기 전에도 올린다는 이야기 한 적도 없었고. 네. 네. 그러니까 내려야 내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미국이 금리 내리면 우리는 내릴까?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죠. 다른 지금 문제죠. 미국한테 포커스를 맞추니까 미국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견이 딱 갈려지더라고요. 교수님들이나 여러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상반기야 3월에서 5월에 미국이 내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야 10월은 가야 돼. 내년 한 3분기, 4분기 정도 돼야 미국이 내릴 수 있다라는 두 갈래가 있는데 일단 내년에 내리긴 내릴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 0.25에서 0.5 정도 내리는데 한국은행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한국은행, 미국이 제가 볼 때는 0.5 정도 내려가지고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2%포인트, 200BP 벌어져 있는데 여기에 좀 내린다고 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미국이 내린다고 해서 바로 따라 내린다는 건 이 격차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한국은행은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어제 광주에 갔다 왔어요. 광주광역시. 그 한국은행 강의가 있어가지고 한국은행 네네. 가서 물론 그 담당자들이 뭐 금통위가 결정하는 거니까 한국은행 직원들이 뭐 그걸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밥 먹으면서 내년도 금리 어떻게 될 것 같냐 한국은행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주 급변하는 상황, 경제 위기가 오든지 뭐 아주 뭐 치명적인 뭐 경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동결이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분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려도 문제 내려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4월 총선이 있는데 올리면 제가 볼 때는 폭락할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면. 그렇죠. 심리적으로. 네. 아 지금 우리가 다 내리는 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언제 내릴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뒤통수 맞는 거잖아요. 금리를 올려버리면 이게 뭐지? 지금 금리로 집을 사기에 결국 가볍지 않은데. 너무 무겁죠. 네. 너무 무거워요. 지금 금리가 특례보금자리 우대형이 4% 후반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통 일반적으로 빌리면 5% 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이거는 완전 뒤통수 맞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학생들이 부모님이 너 공부 잘하면 용돈 올려줄 테니까 기말 시험 잘 치면 용돈 올려줄게. 아 열심히 기대하고 있는데 용돈을 내렸어요. 그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 애가 받는 충격. 이게 뭐지? 믿고 기다렸는데 아마 엄청난 혼란이 올 거고요. 저는 이게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버리는 거. 2024년 금리 올라버리면 진짜 최악의 상황. 불확실성. 야 이건 뭐지? 이제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진짜 개판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금리를 내리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금리 내리면 일단 환호성을 치죠. 이제 시작이야. 이제 내려가. 대출을 근데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죠. 네. 통제할 수 있고 금리 0.25 내려서 처음에는 환호성을 치는데 시간이 지나면 0.25 내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그럼 기준금리가 제가 볼 때는 2% 이하로 내려가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우리는 이미 예전에 저금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2% 정도는 내려 2% 이하로 내려와야 우리는 그러면 대출금리가 2%대? 3%대? 정도는 돼야 우리가 숨통을 좀 숨이라도 쉴 수 있는데 그렇게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쉽진 않아 보이네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환호성을 치는데 생각보다 내려가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과연 1%대 시장이 올까? 라는 불안한 마음도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1%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2024년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립니다. 2024년에 네. 만약에 금리가 뚝 떨어졌다는 건 대한민국에 큰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다는 의미니까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걸 바라진 않죠. 일단 금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에 네. 여쭤보자면 올해 시장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했잖아요. 네네. 상반기에는 약세장에서 갑자기 강세장으로 턴어라운드했고 네. 또 추석 전으로 이제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빠르게 또 변했단 말이죠. 네. 이게 금리랑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리도 연관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유가 여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자고요. 지금 요거 하나만 딱 보니까 이게 뭐지? 뭐 금리가 올해 동결인데 왜 이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넓게 보면 흐름이잖아요. 유동성까지 보죠. 유동성까지도 네. 보고 흐름을 한번 보면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저금리, 유동성의 힘을 얻고 쭉쭉 올라갔는데 사실은 조정될 때가 됐죠. 집값이. 엘스 리센츠가 2013년 그 무렵에 한 9억 했었거든요. 8억, 9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최고점 27억까지 갔으니까 사실은 조정될 때가 되지. 10년 만에 9억에서 27억이면 3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될 때가 되긴 됐는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이제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정이 되는데. 이번에 이벤트가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그냥 한 번 올린 게 아니고. 제로금리에서 1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고금리로 롤러코스터를 쭉 타버리죠. 우리가 패닉이 왔죠. 작년은 패닉이었죠. 패닉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포가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 내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정신이 나갑니다. 패닉이라는 게 오고요. 공포가 지배가 되거든요. 그 작년에도 야, 이 상태면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 거야. 이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전세도 동반 하락을 합니다. 네. 전세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왜? 아니 월세 내는 게 전세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더 유리해졌거든요. 사람들이 다 월세로 갑니다. 전세 가격이 폭락하죠. 그러면서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까지 다 터져버리는데 패닉이 왔는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고요. 작년 12월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코레온 12월이었잖아요. 찐 바닥이고 다음 달에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렇죠. 네. 그 공포가 지배되니까 아 지금 생각해보면 올림픽파크 코레온 전용 84가 13억대 분양가였거든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선녀 같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요. 아니 13억대면 네. 아,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이거는 지금도 비싸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집값에 비해서 13억이 싸진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강동구나 다른 새 아파트에 비교해보면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욕을 엄청 먹습니다. 딴 방송 가가지고 3% 가가지고 13억대 괜찮아 할만해 라고 얘기했다가 악성 댓글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투기꾼아 건설사에 뭐 받아먹었냐 그러는데 좀 받아먹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받아먹지도 못하고 욕만 먹었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억울하실 만한 게 막 엄청 집값 상승을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왜 하락한다고 하냐 하면서 욕먹고 그리고 진짜 또 무주택자 편에 가서는 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양쪽에서 욕을 먹어가지고 저는 오래 삽니다. 저는 아주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미분양이 급증하죠. 7만 5천억까지 늘어납니다. 1월 올해 그랬었죠. 1월이죠. 그랬었죠. 네. 정부가 개입을 하죠.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PF 대출이 문제가 되는 거고 PF가 문제가 되면 금융시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1.3 대책이 발표가 되죠.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규제 지역 다 풀어주고요.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 또 풀어주고 물론 실거주 의무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가 돼 있죠.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안 될 것 같아요. 초과 이관수는 소위 통과했죠. 최근에 통과했죠. 네, 8천만 원. 네. 실거주 의무 왜 안 해줄까? 저는 정말 화가 나는데요. 해줘야 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해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전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죠. 올림픽파크 포리온 분양권이 12월 16일인가요? 부터 아마 거래되는 걸로 아는데 네. 거래되면 뭐합니까? 실거주 할 사람만 실거주 의무를 못 채웠는데 지금 전매 못 합니다. 실거주 할 사람만 한 5, 6억 비싼 피 내고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이게 실거주 의무를 못 채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됐든지 이제 규제가 풀렸죠. 이제 금리 인상 또 동결 모드로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이 감아봐라.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진 않네. 대출이자 생각해보니까 이자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추가적으로 오르지도 않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규제지역도 또 풀렸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가격을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한 6개월 만에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거는 폭락이거든요. 6개월마다 30% 떨어지는 건 폭락이에요. 10억짜리가 7억이 갔고요. 20억짜리가 14억이 간 거거든요. 소장님 보시는 여러 가지 시장의 바닥 시그널 요건 중에도 하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가 뭐 이 방송을 보고 안 보고가 아니고 느낌적으로도 체감적으로도 이 정도 떨어진 거는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를 해요. 들어갑니다.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반등을 치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더라도 작년 12월이 800몇 건이에요. 845건인가요? 뭐 그 정도였는데 1월이 1,400건, 2월이 2,400건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아, 서울 아파트가 얼마예요? 180만 호가 넘는데 800개 거래된 게 말이 됩니까? 야, 올스톱이죠. 이건 올스톱인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야 될 사람들이 금매물을 주워담기 시작을 합니다. 금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10억짜리가 이제 7억으로 떨어졌다가 7억 2천, 7억 5천, 7억 8천, 8억, 8억 3천, 8억 5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상반기는 올라갔죠. 통계도 보면 올라가잖아요. 거래량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분양가도 올라가고 분양가는 주변 새 아파트 시세와 연동해서 올라가거든요. 건설회사들이 절대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애매한 수준. 저분양가도 아니고 이거 고분양가도 아니고 아 이거 뭐지? 할까 말까? 아, 시세보다 조금 비싸 보이긴 한데 조금 비싸긴 한데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비싸지도 않아. 새 아파트니까 좀 비싼 게 이해가 되기도 해. 요 정도 수준으로 딱 하거든요. 쭉쭉 올라갑니다. 분양가 올라가는데 이제 시장의 수요자들이 생각을 또 해보죠. 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들어가도 될까? 내가 지금 들어가면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내가 지금 들어가면 내가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지? 결국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인데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생각해보면 추가 상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결국엔 또 금리. 금리가 뭔가 내려서 희망이라도 보이면 뭔가 아,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 어 그래 지금 들어가도 아, 뭐 9억에 들어가도 12억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확신이 없어요. 아 금리 내년에 내릴까? 뭐 자꾸 뉴스 보면 뭐 이야기는 나오는데 뭐 그 미국 얘기고 한국은행이 내린다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고 내려도 0.25 정도 하반기에 그 정도 가지고 크게 달라질까? 불안한 마음. 또 경기 안 좋잖아요. 경제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또 중소기업들,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고요. 대기업만 제가 볼 때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수준. 대기업과 공기업만 괜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또 집값도 많이 올랐는 피로감. 그동안 그렇게 올랐는데 솔직히 우리 소득 대비 PIR을 보면 지금 9억, 9억 5천 가격이 사실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따라가기가. 자, 그렇게 보면 자신 없습니다. 일단 홀딩. 네. 됐어.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지금 내가 서둘러서 사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몇 달 지켜보자. 발을 뺍니다. 그러면 집 주인, 매도자, 또 매도자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매도자도 똑같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요. 보는 시장을 보는 눈은 똑같으니까. 금리 빨리 내린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반기에 그걸 0.25 내릴 수도 있고 내년에 안 내릴 수도 있겠지. 경기? 아니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경기가 안 좋고 집주인들은 경기가 좋냐고요. 둘 다 안 좋아요. 그렇죠. 경기도 불확실성 안 좋고 모든 게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뭐가 좋아질까? 결국엔 집주인들 또 팔아야겠다. 이 정도면 팔자. 너무 욕심내지 말자. 이게 12억까지는 안 갈 것 같아. 10억에 팔면 좋겠는데 뭐 지금 매수자들 안 따라오니 9억 2천 이 정도에 팔면 좋겠다. 매물을 내놓는데 매수자들이 사진 않죠. 그래서 지금 현상은 똑같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집을 사려는 매수자와 집을 팔려는 매도인 똑같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전의 계기를 맞이할 수가 없고요. 추석 지나고 꺾였죠. 이게 그렇죠. 명절이 터닝포인트거든요. 추석, 설날이 터닝포인트인데 신기하게도 추석 지나면서 사람들이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본 것 같습니다. 쉬는 기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의견을 모아보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일단은 관망을 해야겠다 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통계나 현장 분위기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매수 문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일단 사려는 분들은
문의를 해도 가격대가 맞지 않고요.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과 사려는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줄다리기 게임이잖아요. 서로 줄다리기 게임인데 매수자들이 손을 놔버리니까 집주인 혼자서 당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가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아직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네. 폭등도 아니고요. 지금 딱 그런 분위기.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어떻게 보면 보합세로 들어갔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